피디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청 안동 시장님의 안동예 성명서 발표에 앞서 어제 우리 동네에 큰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방관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권기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동 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성장을 가로막는 선거구 분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기존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선거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안동 예천 선거구를 존속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동과 예천은 2008년 경북 도청을 함께 공동 유치하였다. 또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행정 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동과 예천의 상생합 발전을 위해 시군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안동 예천 선거구를 단일화시켜 정치 공동체를 완성하였다. 이 외에도 안동과 예천은 부단한 노력을 하여 10만 자족도시 건설, 경상북도 행정 중심도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리며 민간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발전특구 공동유치 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는 정치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시군민의 피, 땀,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경북,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도 지방 시대를 지향하는 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반 성장을 꿈꾸는 안동 예천 지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안동 예천 선거구를 존속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1일 안동시장 근기창.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나큰 어느 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동과 예천은 그 지역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 통합이 정치 통합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행정 교통을 중심으로 획정을 해야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선거구 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경되어 온 것이 우리나라 정치 예보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연속성이 이루어져야만 지역발전에 여겨있던 것이 뭐냐면 안동과 예천은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두고 함께 공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교육발전특구라든가 이의 계획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안동시민, 예천구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이것이 국회에 넘어가서 또다시 바뀐다고 하면 어느 누가 선관위를 믿고 그 선거구 획정이 우리가 들구시로 표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있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이 시작되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힘도 있는 원인을 위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가 먼저 찍어봅시다. 휴대폰 영상 뒤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동영상 없어요.